한명숙 전 총리가 2007년 3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저며왔어요. 그냥 언제나 이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처음에는 분노가 치솟다가 나중에는 정말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런 심정으로 막 가슴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기소한 검찰들이 불쌍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 나라가 걱정된다. 참 저 사람들 가엾구나.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된다. 그래서 검찰개혁에 기소가 됐습니다. 시작하면서 밝고 가기
시작하면서부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거는 제가 조절이 안 되는 그때 심정이었는데, 저는 이렇게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님은 왜 어디 계십니까? 거기 왜 그러고 계십니까?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그리고 특히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주의식 분께 지켜주셔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. 총님도 두 분이 그런 걸 하셨어요. 검찰의 주장을 100%가 아니라 120% 수용해서 짜맞추기를 했습니다. 검찰의 기소 내용이요,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. 다 카더라고 그렇게 돼 있고, 추리와 억측과 추정을 근거로 해서 추리소설을 만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